안녕, 유스가스님과 친구입니다. 오늘은 상용책을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종 둘째째 출애굽기 19장 9절 20장. 이게 무슨 소리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청동소리야. 누가 대답했어요? 번개인데 다른 사람을 말하네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거만한 시냇가가 왔어요. 산에서 번개가 청동소리가 모두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들을 잘 이끌고 도와주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신의 산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도와주었어요. 누나가 왔네요. 누나가 여기 눌러준 거예요. 누나 빠이빠이. 모세가 도와주셨어요. 무서워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가라고 모세 하실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산에서 올라가 있는 동안 형은 아론에게 백성들을 부탁했어요.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까지를 지켜야 할줄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명령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은 좋은 10가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상을 만드는 그게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 이름을 나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의 기쁘시로 해드려라.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들어라. 사과를 죽이지 마라. 아니 남편 진성으로 살아가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 다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욕심내지 마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규칙들을 잘 지키면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도 그들이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다시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말씀하러 갔어요. 모세는 가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러 와봐.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우리 둘이 보이는 신이 필요해. 또 읽어드릴게요. 감동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백성들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이집트들과 구출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을 따르겠어요? 백성들은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금을 모아 두 가지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 금송사지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제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야.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슬프게 했어요. 어느 날 모세가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한 것을 보고 할인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할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리 나오시오. 모세가 말했어요. 사람들의 모세에게 나왔어요. 그는 나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죽은 날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었어요. 또 읽어줄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민수기 21장.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요? 모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이제 형편도 없이 음식 만나도 더 지긋지긋해요. 사람들은 다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다음 사람도 말했어요. 아이고. 모세는 이런 말들을 들으니 슬펐어요. 하나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더 좋은 음식을 원했어요. 그들은 더 좋은 곳을 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원하지 않았어요. 이집트의 종이 됐던 불쌍한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슬펐어요. 그래서 도둑이 나타나 하나님을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도망쳐온 사람들이 소리 쳤어요. 하지만 빈대는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집트 축구를 주시고 먹었던 것과 맛있거리 넉넉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고 안고 불편했던 많은 사람들이 배에 불러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백성들이 모아 빌었어요. 모세가 너처럼 큰 뱀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볼수 있도록 높이 매달아라. 노뱀을 누구에게 사람들이 않게 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시키신 대로 했어요.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백성들을 내치우고 잘못했다는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예요. 또 읽어줄게요. 와르르 일곱 성벽 여호수아 6장. 여리고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튼튼한 벽으로 만든 성이에요. 이 성전 좀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호수아 할수 있겠어요? 이 높은 성벽이 도대체 어떻게 넘어가죠?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깨어만 물어뜯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여호수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방법은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갖다 주신 방법이에요.
누나, 엄마가 전화하고 있어요. 알겠죠? 이제부터 하나님은 밥 먹으러 오상을 부탁드릴 거예요. 첫째 날이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팔을 부는 청년들을 따라 함벽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지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스라엘 무서워 성을 꽁꽁 닫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왜 우리랑 안 싸우는 거지? 다음 날도 여호수아 백성들은 한세 한 번의 금식을 두었어요. 벌써 여섯 날이 돌았어요. 그렇게 하는 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여리고는 사람들에게 서로 물었어요. 벌써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오늘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벽을 돌았어요. 그리고 오는 지난 6일 동안 다르네요. 있는 돌고 일곱 번이 돌고 자 나가 둘게 나쁘게 보는 그리고 먼저 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눈물 동그랗게 크고 쳐다보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팔 소리가 길게 뿌 났어요. 나팔 소리는 들리자 백성들은 다 같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우와, 이게 뭐지? 말하는 백성들은 모두 앞에서 여리고 사람들도 비상적인 힘없이 무너졌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차지했답니다. 여호수아 큰 소리를 외쳤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줄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줬는데 어땠어요? 됐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